안녕하세요. 이슈 브레이커입니다.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그 윈도우 10 탐색기에서 내 PC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들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폴더들이 탐색기에 포함이 되는데요. 이 폴더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골칫거리에 불과할 겁니다. 저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내 PC를 클릭했을 때 하드디스크만 표시되는 걸 원하는 사용자들이 아마 상당수 계실 텐데요. 그럼 내 PC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들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?